자, 여러분,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 고종훈생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주제, 자,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 미술에 대해서 한번 특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치다 보면 항상 한 문제 또는 두 문제, 고정적으로 뭐가 나오냐? 이 불교 미술, 불교 문화재가 나옵니다. 자, 불교 문화재, 뭘 말하는 걸까요? 일단 탑이 있죠. 불상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뭐 기타 석조물이 있습니다. 뭐 석조물 하면 이제 뭐 범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석등도 있을 수 있죠. 이런 게 바로 이제 불교 미술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뭐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하죠. 먼저 삼국시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삼국시대는요, 많이 있지만 탑은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익산미륵사지 석탑이고요. 불상은 3개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.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하고, 서산마의 삼존불하고, 그다음 이제 금동미륵보살판가사유상하고, 딱 이렇게 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. 자, 하나씩 보실까요? 자, 여러분,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익산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. 익산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건립된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찰 경내에 가운데는 목탑이 있었다고 하고요, 기록에 의하면. 동탑과 서탑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그 서탑 중에 일부가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. 왼쪽 사진은 원래 있던 그 익산미륵사지 석탑이고요. 자, 요걸 2009년에 중수, 이게 해체 보수를 했죠. 그래서 이제 해체 보수된 사진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, 자, 요 익산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. 목조탑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석탑이다. 자, 그런데 2009년도에 익산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견됐다? 사리봉령기가 발견되었죠. 그 사리봉령기에 보면 우리 왕후께서는 사택적덕의 따님이신데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. 여러분, 익산미륵사지 석탑은요, 한국사의 탑 중에서 가장 수험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B2. 익산미륵사지 석탑하고 경천사 시촌 석탑이 있는데, 요 익산미륵사지 석탑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. 이번에는 요 사진이 뭐냐?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해요. 고구려 불상입니다.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고구려 불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여러분, 요 사진은 뭐냐? 서산마의 삼존불이죠. 이 서산마의 삼존불은요, 요즘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표기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. 그래서 이제 서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이라고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서산마의 삼존불이라고 하는 이름에 익숙하죠. 자, 여러분, 그 불상을 보면 어떻습니까? 가운데 이제 아주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미소를 자, 뭐라고 부른다? 백제의 미소라고 부른다. 이 백제불상인 거죠, 백제불상.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불교 미술 불상은요, 국보 83호입니다.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죠. 삼상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 보살인데 반가 사유 요거는요, 이 국보 83호가 대표적인데 요게 뭐 신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백제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. 정확하진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확실한 건 이렇게 이 금동미륵보살판가사유상이 여러 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. 뭐 고구려 것도 있고 백제 것도 있고 신라 것도 있고 그래요. 요 국보 83호가 가장 대표적인 걸작입니다. 알겠죠? 요런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남북국 시대로 갑니다. 통일신라를 보면 탑은 딱 하나. 자, 불국사 3층 탑이 있죠. 불상은 역시 이제 석굴암이 되겠습니다. 뭐 통일신라는 이두 개만 알아두시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죠.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와서 한능검 시험에 나오는 핵심은 이두 가지입니다. 여러분 먼저 이 불국사 3층 석탑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습니까? 요건 이제 석가탑이라 보통 부르죠. 무형탑이라 부르기도 하고 석가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. 통일신라 경덕왕 때 건립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. 경덕왕 때 재상을 지낸 김대성이 당시 이제 석굴암과 불국사를 건립했다라고 알려져 있죠.
자,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 불국사 3층 탑과 마주보고 있는 게 바로 다보탑이죠. 자, 그런데 이 불국사 3층 탑은요, 어떻습니까? 이중 기단 위에 몸체를 3층에 탑신을 쌓은 거죠. 그런데 통일신라 탑이 대부분 그래요. 이중 기단 위에 3층에 탑신을 하고 있는 게 통일신라 탑의 대부분이래요. 자, 근데 이건 통일신라 3층 탑 중에서 가장 완벽한 비례를 보여주고 있는 게이 석가탑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또 석가탑은 뭐로 유명하죠? 이 석가탑을 1966년인가에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두루마리 불경이 발견됐죠.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되겠습니다.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죠. 다 아시죠?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요게 석굴암 본존불입니다. 석굴암은요, 이 경덕왕 때 김대성이 건립한 인공석굴 사원이다. 뭐이 정도 아시면 돼요. 알겠죠? 그래서 자, 불국사에 있는 3층 탑, 그 다음에 석굴암. 이두 개면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을 뭐 사실 다 공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이번에는 이제 발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발해 불교 미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알아둘 만한 건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. 하나는 영광탑, 또 하나는 이불병자상, 또 하나는 석등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요 영광탑 보이죠? 이 영광탑은요, 최근에 와서 발해탑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. 5층 석탑이 아니라 벽돌탑, 전탑을 하고 있죠. 자, 그리고 요거는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요 영광탑, 발해탑 중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탑인데, 석탑이 아니라 벽돌탑이다, 전탑이다. 당나라 영향 받았다.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아주 독특한 불상. 이불병자상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이불병자상은요, 발해의 불상인데 지금 현재 발해의 5경 중에서 동경에서 8점이 현재 발견이 되었습니다. 이 발해 불상, 발해 시대의 불상, 뭐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석등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6m짜리 거대한 석등입니다. 발해의 상경성에서 발견된 건데요. 석등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? 사찰 경내를 밝히는 이게 석등이죠. 요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. 그냥 발해의 석등이다.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, 고려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. 고려도 이제 왕실이나 귀족 지배층한테서 이 불교가 숭상받았죠.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이 꼽히게 됩니다. 고려의 불교 미술 하면 탑은 두 개, 불상도 두 개, 물론 많이 더 있습니다. 근데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,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먼저 탑입니다.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탑이 이 월정사팔각 9층 탑입니다. 이 월정사팔각 9층 탑은요, 고려 전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, 송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. 평창이죠.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팔각 9층 탑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한국사 탑 중에서 제일 유명한 탑이 있다면, 바로 이 경천사 10층 탑이 되겠습니다.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요, 고려 후기, 뭐, 정확히 말하면 이게 충무왕 때 건립된 탑입니다. 원의 영향 받았고요. 이게 우리나라 탑들은 대부분 화강암인데 이건 대리석탑이에요. 아주 독특하죠. 이 원나라 티벳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. 일설에 의하면 기철의 누이였던 기왕후 있죠. 이 기왕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경천사 10층 탑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았죠. 그래서 이제 경복궁 경내에 세워졌다가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죠. 여러분, 이 경천사 10층 석탑 또왜 중요하냐? 이 경천사 10층 탑이 나중에 조선시대 원각사 10층 탑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하죠. 자, 그래서 한국사 탑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익산미륵산 석탑과 경천사 10층 탑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고려불상. 고려불상은 두 개가 핵심이에요. 첫 번째는 이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은진미륵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냐?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겁니다. 이 광종 때부터 성종 그 무렵에 만들어진
불상이 바로 이제 은진밀원,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이게 무려 18m입니다. 거대한 석불이죠. 물론 이제 균형미는 좀 떨어집니다. 지방보다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. 통일신라의 아까 그 석굴암 본존불 보면 어떻습니까? 균형미가 돋보이죠. 근데 얘는 지금 균형미는 좀 떨어집니다. 그런데 상당히 이제 거대하고요. 지방문화의 색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불상, 어쩌면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 이 은진밀흑이 되겠습니다. 우리 한능검에 정말 많이 나왔죠. 자, 그 다음에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여기. 이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은 소조, 진흙으로 만들어졌죠. 이 불상은 아마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인데, 아까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하고는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르죠. 얘는 신라의 불상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거고요. 아까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은 신라의 불상 양식을 이탈한 거죠. 알겠습니까? 요두 불상은 항상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0분 정도 불교 미술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. 근데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불교 문화재, 불교 미술은 요 정도만 알면 문제는 다 풀어요. 다른 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, 돌아오는 24년 한능검에도 요거 돌아가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